최근 수입 곡물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산 잡곡 소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곡물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곡물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렌틸콩과 퀴노아, 치아씨드, 병아리콩 등 이름도 생소한 수입 곡물들이 대형마트 양곡 코너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국산 잡곡들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도 콩은 잘안 먹는데 그거는 섞었으면 녹두 맛도 나고 그러면서 밥 맛도 나고 그러나 그거는 잘 먹어요. 이른바 슈퍼푸드라 불리는 수입 곡물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곡물이 요즘에 많이 고객님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가량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산 잡곡 소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올 들어 두달 동안 콩과 팥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잡곡 가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산 팥 1kg의 평균 소매 가격은 11,7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7%, 최근 5년 평균값보다 31%나 떨어졌습니다. 국산 콩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떨어졌고, 녹두 가격도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14%나 저렴해졌습니다. 밀가루 섭취와 1인 가구 증가로 해마다 곡물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 곡물까지 밀려들면서 국산 곡물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